감기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최종적으로 우측 폐에 두 개의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상엽에 또 전절제 수술과 또 중엽에 부분절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단순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폐암. 수술 이후 편히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황. 전조 증상은 없었을까? 자주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 뭐 재치기, 목에 좀 아팠어요. 기침할 때 목 감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죠. 뭐 그 결과가 이게 뭔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좀 헤맸죠. 기침과 가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만성 기관지염을 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상세포에 그 변형이 오게 되고 세포 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될 가능성이 촉진이 됩니다. 발걸음 떼기조차 힘겨운 그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신가 봐요. 수술한 지도 또 얼마 안 되셨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폐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우측에 상엽에 종양이 하나 있고 중엽에 하나 있었어요. 계속 이 호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셔야 남아있는 폐 기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네. 선생님 덕분에 뭐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또 남동생이 10여 년 전에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거 가족력이 있어서 나도 설마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전문 업종에서 일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식생활도 뭐 고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생활 습관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 이후 힘겨운 수술까지 마친 그녀. 암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길 거라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살아주는 것도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